빨리 갔다 와. 아, 진상이야. 진짜 눈빛만 놀랐는데, 아. 아, 지금 입으로 저러지. 아, 안 주민 없어요. 주민? 오늘 오늘 아닌데? 저번에 자습하러 보고, 오늘은 자습을. 오늘은 안 와. 자습하러. 그때가 주말이었지, 일요일. 아닌데. 아, 몰라. 몰라. 영어를 질문해.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어? 수영이었어. 아, 몰라. 걔한테 연락해봐. 영어는 질문 안 하고 이상한 거 질문해. 하나 모르겠어? 그, 모의고사 답. 되도록 많이 풀어갈 거야. 응. 알았습니다. 일요일 날 12시. 그때 교과서 갑시다. 네. 네, 수고하시다. 어? 자, 봅시다. 4번. 이거 쉬워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a world가 뭐죠? 명사로 상, 동사로 수여, 상을 수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사람 근데 여기서 좋은 게 아니에요. 봤는데, capital punishment, 여기에 사형, 사형. punishment가 처벌인 건 알고 있죠? capital punishment가 왜 사형이냐? capital이라는 단어에 cap이라는 cap. 요게 head예요, head. 머리에 머리. 머리를 달아버려. 머리를 잘라버려. 사형이다. capital punishment. 요 cap이라는 단어는 재밌는 게 뜻이 많죠. 첫 번째 뭐? 어, 대문자, 그렇지. 왜 그러냐? 문장 맨 앞에 있는 단어는 뭘로 써? 대문자로 쓰죠. 캐피탈 내려가 대문자라는 뜻이고. 왜냐면 캡이 헤드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머리와 관련된 단어가 돼요. 또 뭐가 있죠? 수도, 그렇지. 그 나라의 대가리. 그렇죠, 헤드, 최고. 수도. 또 뭐가 있어요? 자본이라는 뜻이죠, 자본. 자본은 왜 캐피탈이 될까? 옛날에, 영어는 재밌는데, 옛날에 농가에서는 농가에는 현금이 있기 전에 농가의 자본은 뭐예요? 땅도 있지만 가축이지, 가축. 그렇죠? 그래서 가축을 살 때 가축 몇 마리 살 때 가축의 다리 수선이 아니죠. 뭘 사요? 가축의 머리를 사죠. 그래서 가축이 몇 마리냐가 그 농가의 자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돼서 캐피탈 자본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캡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말하는 거야. 모자가 영어로 뭐야? 캡. 그치? 머리를 쓰는 거. 또 그 만년설, 영어로 만년설 뭐야? 만년설? 그것도 아이스 캡. 그 산 위에 씌워져 있는 거. 캡이란 건 머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사형이라는 단어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 바로 그것도 법원이에요. 법원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는 어떠한 사람은 또 is given 받게 되는데 기회를 받게 돼. 이 기회는 보낼 수 있는 겁니다. mercy라는 게 여기에 이제 그 영화 보면 악당이 마지막에 주인공한테 무릎 꿇으면서 이러죠. please. Please show me mercy 이러거든. 그 mercy가 자비,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라는 단어고 petition이라는 게 요새 청와대 청원 많이 하죠? 그게 petition이 청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면, 그게 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사면 청원서가 되는 거예요. 사면이 뭐지 이거? 죄를 좀 면해하게 달라는 얘기예요. 사면 청원서를 보낼 기회를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인도의 수상에게 말이죠. 인도 대통령에게. At times는 때때로요. 때때로. 자, 몇 개월이 걸려요? disposal이라는 건 dispose에서 온 거예요. dispose는 처리하다, 처분하다는 단어, 동사고 명사가 된 disposal이 돼요. 그 사면 청원서의 처리에 있어서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In the meantime은 meanwhile과 동의어고 얘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해석은 한편 그러는 한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는 동안에 그러는 한편 condemn이란 게 이게 비난하다는 뜻이거든. 이제 법정에서는 유죄 선고하다는 뜻이 돼요. 유죄 선고받은 그 죄수는 끔찍할 정도로 tense 동사로 아 형용사는 그죠 형용사 아 끔찍할 정도로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의 청원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되게 긴장돼 그죠? 근데 이게 지문의 주제는 지문의 주제 마지막에 나와요. 자, 만약에 그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죄수의 sentence가 문장 말고 법정 용어에서는 선고라 뜻이었어요. 그 죄수의 선고가 commute라는 게 여기 여러 번 안 떠먹는 commute 가장 쉬울 때 commute
통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출퇴근하다. 통근자와 커뮤니얼 같다. 그죠? 통근하다. 그 뜻도 있지만, 경감시키다, 줄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죄수의 사형선고가 줄어들게 되는데, 뭐로? Life imprisonment는 prison 감옥이죠? I am in에 감옥 안에 넣다, 감옥 안에 집어넣어지는 거, 투옥이 돼요. 수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감옥에 들어간 거, 종신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신형으로 경감되게 됩니다. 목숨은 사람. 자, 그러나, 만약에 그 사면 청원서가 reject가 뭐라고? 거절하다, 거부하다. 비슷한 단어 있었죠. 아니라고 딱 잘라버리다. 뭐라고? 어? refuse도 괜찮은데, refuse는 약간 거절 사이, 그렇지, dismiss, 그죠? dismiss, 래퍼 같았어. 갑자기, 이거 순차로 나한테 dismiss. 존나 멋있었어. 이거 앞에서 뭐 해야지, 그죠? dismiss. 존나 멋있어, 진짜. 일단, dismiss. 원래 궁금하잖아. 존나 궁금해. 약간 마틸다 스타일. 그렇게 잘랐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따 보여줘. 촬영하겠다가. 자, 이렇게. 아, 별로 안 궁금해도 자꾸 쓰고 있는 거 궁금해. 이따 벗겨봐. 자, 만약에 사면 청원서가 기각되게 되면, 거절되게 되면, 그의 모든 기대와 걱정이 be gone, are gone,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뒤에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잔뜩 기대했다가 이제 그 기대가 사라져. 자, 이거 이제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의 죽음이 이제 현재 certain 뜻이 뭐예요? certain? certain 뜻이 두 가지입니다. 자, a certain man 이라고 직접 명사로 수식할 때 뜻. 이때마다 특정한 어떠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명사로 직접 수식할 때 특정한 어떠한이라는 뜻이고, 지금처럼 비동사 뒤에 보어로 써있어요. I'm certain. 이때는 뭐다? 나는 데디아를 확신하는 이라는 뜻이 돼요. 직접 수식이 아닐 때. 자, 그의 죽음이 현재 이제 확실해지게 되었고요. 그가 죽는다는 것이 그를 데려가는데 어디로? 다른 상태입니다. consciousness는 의식이라는 단어예요. 의식의 다른 상태로 데려가게 됩니다. 요게 질문의 주제예요. 어떤 의식 상태냐? 의식이 맞고요. 밑에 의식에 대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밑에 적은 consciousness라는 단어는 얘는 다른 단어예요. 얘는 성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안 들리지, 그치? 그러니까 의식의 다른 상태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요깃이라고 있고요. 요가 철학의 전통에서 이것은 불릴 건데, 불리곤 했는데, 사마디, 삼매. 이게 삼매, 어디, 주로 어디서 나와요? 근데 절에 다니거든, 뭐, 불교요, 삼매. 삼매가 뭐예요? 뭐, 자기를 잃어버린 무아의 경지. 그러니까 완전히 초집중한 상태를 삼매라고 그래요. 사마디라고 하고, 사마디라 불리곤 했는데, 이것은 동격 설명이에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에서는 there is no desire. 어떠한? 바람, 욕구, 희망도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무아의 경지다, 이런 얘기야. 그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bliss는 더 없는 행복이에요. 더 없는 축복의 상태이지요. 그리고 자, 요 콤마리치는 일단 접속사 end를 쓰고 앞에 있는 선행사로 바꿀 수 있는데, 선행사는 앞에 있는 더 없는 행복의 상태라서 요 쭉 가서 요 to 있죠. to 뒤에 is이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end와 is이 결합되어서 위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의 힘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아날 길이 없고 더 이상 뭔가 기대할 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황들의 힘이 데려가게 됩니다. 뭐 유죄 선고받은 그 죄수를 그 삼매의 더 없는 축복의 상태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면 청원이 기각되게 되면 오히려 삼매에 빠지게 돼서 그냥 더 없는 행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인도 사람 특이해, 그죠? 자, 5번으로 갑시다. 천문장의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요거 우리가 고3 EBS 교재할 때는 자주 했었는데, dedicate A to B. 뜻이 뭐죠? A를 B에 바치다는 뜻이 돼요. 우선 헌신하다라는 뜻으로 되고, 중요한 건 이 to가 뭐 A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사입니다.
뒤에 B가 동사가 온다면 지금처럼 반드시 ING가 반드시 돼야 돼요. 동사 원형이 되면 안 돼요. 이 dedicated의 동형어 두 개 있거든. 바치다라는 동사, devote하고 지금 나온 commit. commit이라는 단어는 나쁜 뜻으로는 저지르다는 뜻이었어요. 자살하다 보다 영어로 commit a suicide. 그죠? 범죄를 저지르다, commit crime. 일반적인 뜻으로는 바치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지금 A가 앞으로 가서 비동사 PP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에 자기 자신이 바쳐진다? 뭐다? 헌신한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헌신합니다. 그래서 committed의 동의어는 dedicated, devoted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showing 온 거 보시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막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가치? 요 hard는, hard라고 써도 형용사 부사 둘 다 돼요. 어려운, 어렵게, 딱딱한, 딱딱하게, 열심히 하는 열심히 다 돼요. hardly가 되면 전혀 다른 뜻의 부사가 돼요. hardly 뭐지? 이건 거의 멍멍하지 않다는 아예 다른 뜻의 부사가 돼요. 그래서 어렵게 벌어지게 된 돈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헌신합니다. 이런 거지 뭐. 유진아 너 이놈 집에 나가서 100원 한 장 벌어와봐라. 얼마나 힘든지 봐라. 요거 자꾸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걸 실제로 벌게 만들어요. 밑에 보시면. 자, 매년, 매 학기에, 마지막쯤에, 자, following 전치사처럼 쓰여서, 뭐뭐 이후에란 뜻이었어요. immediately 뜻이 뭐지? immediately 즉시, 바로 직후에, 뭐, 기말 시험 치르고 바로 직후에, 모든 학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까 나왔네, 저의 형제 자매와 저는 빠르게, 쇼부란 게 이게 어깨 등으로 떠밀다 이런 뜻이었어요. 저와 저희 형제자매들은 떠밀리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벌어오도록 우리의 keep이란 게 생활비란 뜻이었어요. 우리의 생활비를 벌어오도록 등 떠밀리게 되었습니다. green이란 건 소리 없이 입꼬리 쓱 올라가는 거를 green이라고 그래요. 소리 없이 웃는 거. 우리를 향해서 씩 웃으면서 존나 사악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지시했어요. 우리가 찾도록 받아들일 만한, 누가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한 여름 직업, 여름 기간에 할 일을 좀 찾으라고 지시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shut, 머저에게 닫다라는 뜻이에요. shut up이 뭐야? shut your mouth up의 줄임말, 입 닫아. 입 닥치는 뜻이요. 그리고, 갑자기 나 손가락으로 나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찔러서. 왜? 왜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하고, 뭐야 이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찔렀어. 깜짝 놀랐어. 이거 무슨 경고의 표시인가? 너 못생겼어. 이런 뜻인가? 깜짝 놀랐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닫았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우리 뒤에서 말이죠. 문전 밖에 해버렸다. 쫓아버렸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래 한다고 그래. 나중에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울 건데 이래, 어릴 때 이래야 돼. 학원 보내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알바시켜, 알바. 남자 노가다 시키고 여학생들은 좀 그래 좀 위험하지 않은 거 뭐가 있을까? 위험하지 않은 거? 오토바이 배달? 뭐 전단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시켜야 돼. 그래야 돈 벌기 졸라 힘든 걸 알아야 공부 열심히 해요. 난 시킬 거야, 우리 아나니. 어릴 때부터 일 시킬 거야. 그래서 돈 벌어오는 걸로 나는 게임 CD 살 거야. 아, 힘든지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진짜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게. 자, 저의 언니랑 언니는 manage to가 뭐예요? 가까스로 교교 어찌됐지 뭐뭐 해야 되는 뜻이죠. 저희 언니는 stick with는 stick이 붙어있다 하거든. 저희 언니는 똑같은 사장이죠. 사장과 어찌됐든 계속 함께 일을 했어요. 해마다 말이죠. 그랬던 반면에 저는 결코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는데 제가 다시 되돌아가길 원하는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나는 참 큰일 났다. 그래서 그 결과 저는 갖게 되었는데 많은 여름 일자리를 되게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일을 전전했다 이런 얘기죠. 콤마 위치니까 이렇게 바꾸자. 자, 이거는 일단 and 쓰시고 and, all, of 앞에 있는 일자리들을 받아서 them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런 모든 여름 일자리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대디아를 여름에 하는 그 일자리들이 보통 되게 시급이 낮고 돈을 조금밖에 지불해주지 않고 페잉이 되죠. 그리고 또한 tedious라는 건 지루한이라는 뜻이죠. 지루한 시간 낭비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나 하기 싫더라. 돈 벌기 너무나 힘들더라.
어법점을 살펴보면 여기서 욕을 바꾼 게 올 오브 댐이죠. 올은 단수야 복수야? 올은 단수야 복수야? 단복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오브 댐 명사를 봐야 돼요. 여기 댐이기 때문에 해브로 가는 것이 맞고. 자, 그리고 또 하나. tedious, 지루한에 여기서 쓸 수 있는 동의어 뭐로 가요? 지루한, bored 야 boring이야. 두 개 중 뭐야? 뭐라 그랬지? 감정동사의 ing 뭐라고? 감정을 일으키는. ed는 뭐라고? 감정을 느끼는. 답이 뭐가 되냐 그럼? 지루함을 일으키는 시간 낭비. boring으로 가야 되죠. bored 안 돼요. 지루함을 일으키는 시간 낭비더라. 자, 그 다음 갑시다. 6번. 자, 지미 카터라는 옛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어서 그랬는지 원래 그랬는지 시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몇 시가 되면 딱 가야 되고 미리 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 이제 주로 이제 엄마들이 주로 이제 뭐 어디에 외출하려고 그러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을 뻔했는데 그걸 잘 해결했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미 카터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그는 때때로 갖게 되었는데 오해, 불화를 말이죠. 그의 안에 로저린과 좀 불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 단어 펑추얼이라는 게 시간 엄수였다는 시간 엄수. 펑추얼이라는 단어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형사예요. 시간 엄수가 거의 obsess가 이게 멋멋을 집착하게 만드는 뜻이죠. 집착입니다. 강박관념. 시간 엄수가 거의 그 대통령 카터에게 있어서 거의 강박관념이어서 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자, 아주 너무나 자주 deviation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EBS에서 보게 될 단어. deviate이라는 단어가 이게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나다. 그래서 일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deviation, 벗어남, 일탈, 비행 이렇게 돼요. 통계에서는 표준편차라는 뜻도 돼요. 중간에서 벗어난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자, 5분이나 심지어 그보다 적은 뭐 2, 3분 정도의 벗어남도 어디에서 departure가 이 단어 어디 가면 있어요 이거? 공항 가면 있어요. 도착하는 쪽에 가면 위에 arrival이라고 적혀 있고 여러분이 출국하는 쪽에 가면 departure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출발. 출발 시간에 있어서 5분에서 2, 3분 정도 벗어나는 것도 야기시킬 건데 바로 쓰디스, 미러가 쓴이에요. 쓴 말들의 교환이니까 뭐야? 말다툼, 말다툼. 말다툼의 말다툼을 야기하게 야기하곤 했습니다. 자, 1984년 8월 18일에 대통령 카터는 깨달았는데 바로 자 날짜 뭐 무슨 날을 말하겠다니 빈칭주 해석하네요. 아내 로잘린의 생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뭐 하는 동안에 월컨 아까 했죠? 바로 연설문 작업을 하는 동안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오늘 생일이었지? 자 이제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은 바로 선물을 살 시간을 갖지 못했지요. All of a sudden 갑자기 대통령은 생각하게 되었는데 자 something special 보세요. 원래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사한 게 맞죠. 하지만 세 가지 명사는 형용사가 반대로 뒤로 갑니다. 그래서 special something이 되면 틀려요. 그 세 가지 명사가 뭐예요? 뭐가 있지? 뭐뭐? 띵자로 끝나는 거 뭐뭐? 말이 그 다음 뭐뭐? 원으로 끝나는 세 가지 명사는 반드시 형용사가 뒤로 갑니다. 뒤에서 수직이 들어가요. Anything, anybody, anyone 다 맞잖아. Somebody, someone, something 다 맞잖아. 형용사 반드시 들어가야 돼. 예외 없이. 자, 선물 없이 특별한 무언가를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카터는 서둘러서 글을 썼는데 어떤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일 축하하오. 나의 사랑에 대한 proof가 뭐야? Proof, 증거, 증명. 동사는 뭐다? Proof가 되죠. 나의 사랑의 증거로서 저는 결코 다시 make comment가 뭐예요? comment가 말 언급 논평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make a comment가 말하다예요. 저는 결코 두 번 다시 불편한 기분 나쁘게 하는 언급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tardiness가 지각이란 단어입니다. 훨씬 쉬운 단어는 뭐가 있고 당연히 laten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tardiness가 좀 왜냐면 tardy가 이게 자꾸 미루는 뭐 이런 뜻이에요. tardy 게으르게 행동하는 당신의 지각에 대해서 결코 기분 나쁜 말을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썼대. 이게 성격이야. 자, 그가 사인을 했고요. 대통령의 사인은 공식적인 힘을 갖거든.
자, 그거 사인했고요. deliver 뜻이 뭐죠? 무엇을 전달하다. 동요 두 개 뭐가 있죠? 전달하다 했는데 뭐 때우고 있냐 너? 컨베이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컨베이. 전화 올게. 컨베이. 하나 더 뭐 있죠?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그렇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목적어가 올 때 전달하다다. 그는 그 편지를 전달했는데 envelope 뭐야? 편지 봉투라는 뜻이야. envelope. 편지 봉투 안에 넣어서 전달했어요. 바로 키스와 함께. 키스도 해줬대. 똑같다. 자, 베디. 혼잣말이었네. 자, 데디아는 데디아가 보고 되는데 틸은 여러분 언틸이랑 똑같아요. 오늘날까지 어떠하다고 보고 되냐? 그 대통령이 has been keeping 그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s은 저 위에 있는 요거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 약속한 그 내용이 turn out to 동사원형 뭐죠? 뭐뭐라고 드러나다, 판명나다. 자, 그것이 뭐라고 판명이 나왔냐면 뭐 중에 하나 가장 멋진 생일 선물들 중에 하나라고 그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효과가 좋더라. 그 뒤로 불화가 없어졌더라. 자, 7-8번. 자, 이것도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에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 그러면은 사망률이 올라갈까 줄어들까? 줄어드는 것이 정상.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야.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뭘까? 당연히 에어백 미끄러 설치는 거지. 사고 나도 에어백이 지켜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운전이 무모해져요. 그게 질문의 주제입니다. reckless 외웠죠? 더 쉬운 단어는 뭐예요? careless. 부주의한, 무모한. 부주의한 운전은 product, 제품. 또 다른 데 뭐가 있죠? 두 개? 결과물, 산물이라는 뜻이 있죠. 뭐 세 중에 뭘로 봐도 우방이에요. 제품이라 하자. 부주의한 운전은 제품, 결과물인데 사람들이 choose 뒤에 투부정사만 써요. 사람들이 소비하기로 한 제품입니다. 여기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큰 따옴표 붙인 거예요. 자, 이러한 소비에 있어서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부분적으로 리스크가 동사로 뭐죠? 뭐뭐의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을 택하다는 뜻이야. 죽음이라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어디에서? 당연히 자동차기 때문에 사 뭐야? 사 고라 그랬지. 인시던트 뭐라고? 이건 사건. 두 개 차이는 뭐라고?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 사건은 살인사건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는 것. 자, 그런 대가가 줄어들게 될 때라는 얘기는 위에서 말한 대가는 뭐였어? 죽음이었죠. 그러면 죽지 않을 때, 죽지 않을 때. 그런 대가가 줄어들게 돼, 죽지는 않게 될 때. 자, 세이가 콤마 함께 하는 가령이로. 가령, 인스톨레이션은 뭐예요, 이건? 설치입니다. 뭐예요, 설치? 안전장치. 차에다가 안전장치의 설치로 인해서 가령 죽지는 않게 될 때. 그때. 자, 우리는 should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상할 건데 바로 무모한, 부주의한 운전의 quantity, 양이 to increase, 증가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죽지 않, 사고 나도 죽지 않으니까 일단만 또 차선 변경하고 막 과속하고 이런데 이런 얘기예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누가 지켜주니까? 에어백이 지켜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인스톨레이션 설치고요. 인스톨먼트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게 설치가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혹시 아니? 얘는 할부라는 뜻이 인스톨먼트. 전혀 다른 뜻이에요. 할부. 인스톨먼트. 외워갖고 오시고. 자, 이것은 imply 나타내는데, 암시하는데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바로 driver하고 death라는 단어에 s를 붙이면 이건 사망들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 숫자가 돼요. 사망자 수란 뜻으로 바뀌어요. death가 되면. 또 이건 뭘까? birth는 뭘까? 이건 출생자 수가 돼요. 추상용어사 s를 붙이면 그 숫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운전자 사망 숫자에 있어서 증가 아니면 감소 둘 중 하나를 야기하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자, 에어백이 있으면 한 그 개별적인 사고가 가능성이 낮은데 페이터 뜻이 뭐죠? 뭐지 페이터? 치명적인. 동요 두 개 뭐가 있어요? 우리 고3 수업도 이랬지? 뭐다? 더 쉬운 단어 deadly라는 단어가 있고 치명적일 수 있다. 또 좀 어려운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죠? 이 단어
리더이란 단어, 외워두세요. 리더. 요거, 치명적인 치사량의 이런 뜻이야. 치명적인 치사량의. 치명적일 가능성이 더 적어지게 되죠. 당연히, 그죠? 에어백 있으면. 자, 그러나, 정확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 에어백이 있으면 안전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무모하게 운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사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웨더가 뜻이 뭐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이든 저거이든 뭐랑 동의어야 if도 이 뜻이 있죠. 그런데 if와 whether의 차이는 if는 지금처럼 문장 처음에 이런 뜻으로 절대 못 써요. 그래서 if는 조금 저 뒤로 가서 뭐뭐인지 아닌지 나타내요. 생각해봐봐. 항상 그렇지. He wondered if 이런 식으로 쓰죠. if는 문장 처음에 오면 이렇게 못 씁니다. 왜냐면 만약 뭐뭐 한다면 헷갈리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안 써요. 자, 요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 전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전체 주어가 돼요. 이처럼 문장 전체가 주어가 되기도 해. 자, 운전자의 사망자 숫자가 감소하든 증가하든 아니면 remain 뜻이 뭐죠?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remain이라는 동사 특징은 주어가 이러한 상태로 있다라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 되어거든. 주어는 품사가 항상 뭐예요? 명사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옵니다. 형용사가. 자, 그 숫자가 변하지 않는 꾸준한 상태로 있던지 간에, 늘던 줄던 그대로 든지 간에까지가 주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depend on 달려있는데, 뭐인지에 달려있냐? 부주의한 운전의 수요 곡선이 스티비 뭐에게 가파른, 플랫은 뭐다? 평평한, 완만한 이렇게 되죠. 부주의한 운전의 수요 곡선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사람의 숫자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냐 아니면 조금 많아지냐 라는 거에 따라서 지금 사망자 수가 늘고 줄고 그냥 그대로 있고 유지가 되는 거야. 변수는 뭐라는 얘기야? 안전장치 유무가 아니라 변수는 뭐라는 얘기야? 있든 없든 바로 운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결과를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그걸 좀 어렵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요 교수와 이 사람과 존나 유명한 이 세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investigate 뭐죠? 뭐뭐를 조사하다, 검토하다 뜻이야. 이러한 질문을, 의문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에어백이 거의 어떠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 어디? 운전자 사망자 숫자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상쇄되는 거지. 상쇄. 상쇄라는 단어가 뒤에 나와요. 그죠? 에어백이 있어서 목숨 살린 거를 뭐가 상쇄시켰다? 바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음으로써 상쇄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요 if anything은 항상 삽입으로 쓰이고 이런 상태, if anything 이런 얘기예요. 유진이 남친 없지? 하고 if anything 이렇게 있어. 없겠지만 설사 없이 이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 존나 충격 오래 들어 최고. If anything 그렇게 써요. 없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러니까 설사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뜻을 써요. 다시 실제로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앞에 효과 없다 말했잖아. 효과 없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맞는 거예요. 효과가 영향을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게 동사 주어요. 어떤 운전자에게 에어백을 주는 것이 좀 효과가 조금 있다고 친다면 에어백을 주는 것이 그를 약간 오히려 더 사고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게끔 오히려 만듭니다. 이렇게 돼요. 에어백에서 오히려 더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그 뒤에 이제 이유를 설명하죠. 에어백이 있게 되면 왜냐면 그 운전자는 선택해서 그런데 choose the 아까 말했지 to 부정사 없다고 그랬죠. engage 있는 뜻이 뭐예요? 어디에? 관여하다, 참여하다는 뜻이에요. 몰두하다. 왜 이게 더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지냐면 에어백이 있게 되면 그 해당 운전자는 참여하게 됩니다. 어디에? 추가적인 그 이상의 부주의한 운전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완전하게 offset이라는 단어가 빈칸으로 나왔습니다. 완전하게 뭐하게 된다? 상쇄시키게. 상쇄라는 게 뭐라 그랬지? 뭔가 빠져있던 걸 반대로 똑 쳐서 다시 제자리로 집어넣는 거죠. 상쇄.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거나 좋은 걸 나쁘게 만들거나 완벽하게 상쇄시키게 되는데 바로 에어백 그 자체의 안전의 장점들을 완전히 상쇄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 이거의 동요가 몇 개 있어요. 일단 카운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카운터 밸런스. 카운터라는 게 반대로 맞받아치다는 뜻이잖아. 반대로 맞받아치는 균형을 잡아 이런 얘기고 카운터의 반대로 작용하다 상쇄시키다는 뜻이고 또 뉴트로나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원래 뜻은 뭐냐면 엄마를 중립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다시 강제로 집어넣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쇄시키다는 뜻이 되고 또 캔슬 아웃이라는 단어도 캔슬이 뭐지? 취소하다 들고서 효과가 있었는데 없애버려. 캔슬 아웃 상쇄시키다는 동의어로 꽤 자주 쓰이는 단어들 이거 나눠보자. 자, 그 다음 12강 오늘 되게 많이 하지? 많이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야 복습도 한번 하지. 자, 어디 갔죠? 복습. 어디까지 할 거예요? 어? 어디까지? 꼭 세 개 남았지 않나? 세 개? 세 개 마저 하지 뭐 이거. 쉬운데.